라면 먹어주세요. 안녕하세요, 덤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오뚜기에서 나온 맛있는 북어 해장 국밥입니다. 자, 밥을 즉석국에다 넣고 같이 물을 부은 다음에 끓여서 드시면 되는 제품인데요. 한 대형마트에서 3,000원 안 되는 정도 가격. 좀 가성비는 좀 아깝더라고요. 요거 안에 보통 요거 이제 그 그냥 햇반 같은 그런 제품이고 뚜껑 들어있는데 한 2,000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 3,000원 정도 박진을 하더라고요. 북어무, 청양초, 시원한 칼칼한 국물 되었다고 나와 있고 블록. 오뚜기에서 보시면 미역국 블록도 있고 북어국 블록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여기 보시면 찬물이나 뜨거운 물을 부신 다음에 한 2분, 3분 정도 데워서 끓여 드시면 되니까 밥을 넣고 블록을 넣고 이따가 보여드릴 건 아닌데 뭐 끓여 드셔도 되고요. 자, 뭐 영양성분 같은 거는 안 되어 있고 북어 같은 경우는 러시아산입니다. 잘 국내에선 잘 안 잡힌다 그러죠. 북어 쪽 명태 뭐 그런 게. 자, 이렇게 돼 있는데요. 자, 우선은 밥 햇반을 꺼냅시다. 숟가락도 하나 들어 있네요. 자, 이게 잘 안 떨어지죠. 자, 숟가락 있는 거 뜯으셔서. 자, 이런 거를 좀 편의점에서 먹긴 그렇고 집에서 먹기 때문에 숟가락을 뭐 굳이 이걸로 쓰시지는 않겠죠. 자, 이렇게 밥을 다 해서 넣어주시고요. 여기다가 뜨뜻한 물을 넣으시든지 아니면 찬물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려주면 되는 방식입니다. 자, 이렇게 하시고 맛있는 북어 해장국 블럭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, 미역국 블럭이랑 뭐 비슷한 느낌이네요. 자,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자자자자자 다 대관령에 있는 그 북어 해장국이 먹고 싶네요. 이런 블럭 통째로 되어 있는 거 넣어주시고 물 넣고 끓여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자잔. 자, 물이 다 끓었는데요. 자, 뜨거운 물을 갖다가 뭐 찬물 붓고 하셔도 되는데 양이면 뭐. 자, 이렇게 점성까지 물 부어주시고 조금 약간 저어주시는 게 좋겠죠.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북어가 좀 풀리네. 자, 이렇게 하셔서 전자레인지에다가 넣고 한 2분 정도 돌리면 되겠죠. 짠짜자잔. 제품 전기세도 많이 나오겠다. 자, 다 끓여갖고 왔는데요. 원래는 저 그냥 드시기보다는 계란 하나 정도 풀어서 같이 드시는 게 좋겠죠. 네, 저 그냥 뭐 그대로 한번 맛보려고 그냥 그대로 먹어보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, 좀 밥은 좀 저어 주셔야 되네요. 이제 보통 국밥이라고 해가지고 순대 국밥도 있잖아요. 이제 밥을 같이 넣고 끓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뭐 그런 국밥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거부감이 느낄 수도 있겠죠.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스프만 따로 끓이고 밥을 뭐 말아 드시거나 뭐 하시면 될 것 같은데. 아, 국물은 시원하다. 아, 시원하고요. 황태 같은 건 여기 뭐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. 뭐 저처럼 뭐 혼자 계시거나 저녁에 요즘 이제 연말 되는데 저녁에 술 저 그 전날 술 드시고 아침에 나면 귀찮잖아요. 나가서 먹기도 그렇고 이거 한 그릇 배달시키기도 그렇고 그럴 때 드시면 좋을 것 같네. 자, 그리고 나셨어. 밥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밥식으로 밥에다가 물 넣고 같이 끓인 거기 때문에 조금 일반 그 햇반 그런 거에 비해서는 약간 눅눅한 편이죠. 누룽지밥 그런 느낌?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뜨겁다. 자, 하여튼 뭐 국물도 시원하고요. 괜찮긴 하네. 아, 여러분들 뭐 저기 뭐야 뭐 내가 무슨 술 먹을 일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런 거 하나 써다 놓으셨다가 뭐 아버지가 숙취로 주말에 술 많이 들고 오셨을 때 그 다음날 다 끓여드면 아빠 밥 먹어 에이 술 좀 그만 먹고 딱 이런 거 끓여드시면 아 진짜 내가 술 좀만 먹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괜찮은데 자, 이따가 계란 하나 풀어서 한번 먹어볼까요? 자, 계란을 하나 풀어갖고 전자레인지에다 돌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그 날계란 넣고 돌려도 그냥 한 다음에 몇 번 저어주니까 국물이 뜨뜻해서 이렇게 좀 되는데요. 자, 이것도 무슨 맛일까? 약간 좀 갑자기 황태해장국이 북어해장국이구나. 황태해장국이 아니고 자, 약간 좀 스프 같은 느낌으로 변했죠? 자, 좀 먹어볼까요? 황태 맛은 살아있는데 시원한 맛은 뭐 여전하긴 한데 아무래도 좀 맑은 국보다는 그 부드러운 맛이 좀 많이 늘어나서 약간 스프 죽 같은 느낌?
라면 끓여 드실 때 그 계란을 미리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저같이 좀 다 불 다 끈 다음에 그 다음에 넣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면 뭐 그런 취향 따라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근데 넣게 되니까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부드러우니까 술 먹은 다음날 저도 좀 먹었는데 속에 좀 부담도 좀 덜하는 것 같고 계란 하나 필수. 부드러운 게 좋네요. 아주 뭐 본인을 위해서라도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나중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부모님이나 뭐 형이나 가족 중에서 누가 술 먹고 좀 정신 없을 때 뭐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하나 구입하다가 끓여주시면은 어우 속 시원하다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